리포트 선수들 벤치로 돌아가 주셔서 마지막 감독님의 작전 지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 마지막 경기가 끝나면 여러분께 중요한 안내사항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좌석에, 여러분들의 팀 좌석에 착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번 선수 유니폼 좀 빼주세요. 등번호가 안 보여요.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요, KT와 KCC의 1팀 저학년 경기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KT 같은 경우에는 삼성 상대로는 패를 했고 오리온 상대로 28-2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데요, 이 오리온을 상대로 34-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런 전적을 갖고 있는 두 팀인데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KT가 오리온에게 2-28로 진 거 아닌가요? 승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2-28로 졌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건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코트 위에 서서 상호간 경례를 나눴습니다. KT 선수들은 네, 점프볼을 위해서 선수들이 코트 위에 섰고요. 하프라인에서 점프볼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KT가 빠르게 공격 두 점 성공시키진 못하고 다시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두 점 성공했습니다. KT가 오늘 경기에 선취점을 가져가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김태형이 전주 KCC의 공격을 이끌어가겠습니다. KCC 윤승빈이 멀리 동료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KT랑 유니폼 색깔이 둘 다 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저희 잘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공격 먼 거리에서 하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자신들의 소속 팀인 네. KCC와 KT 이제 홈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정 유니폼보다는 홈팀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전준혁 득점했을 때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농구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 골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덜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쵸.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 골 한 골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KCC가 슈팅 동작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태형 선수인데요.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한 경기만 했었는데 네. 다시 보시죠. 슈팅 장면인데요. 깔끔하게 뱅크샷으로 네. 성공을 했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KCC의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판분께서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는데요. 저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수들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네. 자신은 자리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네. 고학년들도 저렇게 자리를 못 잡아서 위치 조정을 해줄 때가 간혹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네, 저학년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심판 선생님에 가깝군요. 네. 그리고 또 신발끈이 풀리면 항상 또 신발끈도 묶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2구는 성공을 했습니다. 1점 추가는 KCC입니다. 김태형 선수입니다. 55번 우규빈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직접 돌파를 해나갑니다. 골 밑에서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우규빈 선수입니다. KT가 아무래도 선취 득점을 가져간 이후에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민이 조금은 투박한 드리블 뒤에 박우진을 받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이승민입니다.
KT가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와, 득점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CC 쪽에서는 작전 타임을 선언을 그렇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후반 작전 시간이 하나씩 주어지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빨리 부르진 않거든요. 네. 2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 실점이 좀 꽤 많이 나왔다 싶어서 네. 빨리 작전 시간을 부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KT가 보면 골밑 중심에서 패스를 하고 네. 벤트 존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약간 지시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밑에서의 압박을 조금 더 강화하라 이런 지시가 들어올 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KT 선수들은 기세가 좋기 때문에 벌써 코트에 들어와서 빨리 공을 달라 춤까지 추고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흥겨운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린 선수들 김태형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KT 이승민 선수가 뒤로 졌고요. 코너 쪽으로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우규빈이 동료에게 내줬습니다. 다시 옆에 패스 플레이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KT입니다. 박우진이 공을 소유하면서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대회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네. KT가 2대 28로 오리온에게 졌었습니다. 아, 졌군요. 네. 지금 그래서 KT는 2패 중이고 KCC는 1패 1패 중이고 네. 지금 KT는 그러면 앞선 경기 두 경기 다 2점씩밖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두 경기에서 4점, 총 4점 올렸는데 이번 대회 최고 득점이군요. 네, 벌써 8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득점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최고 득점이 경신되겠습니다. 윤승빈이 직접 파고듭니다. 골밑에서 조금은 서두른 플레이였습니다. 지금 KCC도 네. 득점할 때마다 본인들의 팀 득점 최다 득점은 갱신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경기에서 무득점이었기 때문이죠. 네. 네. 양팀 모두 다 이제 최다 득점을 갱신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기록이 달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혼전 상황. 김신우가 앞쪽으로 다시 윤승빈이 따냈습니다. 윤승빈 오늘 좋은 피지컬을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있는 윤승빈입니다. 앞쪽에 포스트 플레이 아쉽게도 연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KT 수비가 좀 앞쪽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네. 골 밑에 기회가 확실했거든요. 네. 잘 봐줬고 패스도 잘 들어갔는데 고현민 선수의 패스였죠. 네. 잘 잡지 못하면서 실책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규빈이 뒤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이승민 먼 거리에서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고현민이 다시 김태형에게 김태형이 천천히 선수들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인 밖으로 터치라인 나오십니다. 아,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골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3m가 넘는 골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골대 밑에 잠깐 서봤는데요. 네. 저한테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엘리트 농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대 높이를 높이고 난 다음에 네. 오히려 3점슛 거리가 좀 더 많이 멀어진다든지 네.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KT 골밑까지 침투했지만 좀 이 골대 높이에 대해서는 네. 초등학교 이제 엘리트 농구 코치 같은 경우에는 찬반 논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높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클럽 농구도 어린 선수들이라서 지금 아직 적응을 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네. 조금씩 조금씩 경기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좀 더 편하게 적응을 할 것이고 네. 이 선수들이 또 엘리트 선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좀 더 편하게 림 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기량을 또 선보일 수 있겠죠. 네, 성장할수록 골 넣기가 쉽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되면서 KCC의 소유로 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제 파울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권이 이제 KCC에게 주어졌는데 네. 보통 심판이 한번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공격이 주어졌는데 네. KCC 선수가 이제 바로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이 공을 달라고 했었죠. 어린 선수들이 공에 대한 욕심이 매우 투철합니다. 윤승빈 결국에는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 아웅다웅하는 모습.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우리 지금은 이제 본인이 약간 넘어져서 동력이 패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또 바꾸 내밀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선수 한 명 머리를 또 맞고 나갔었죠. 네. 이번엔 KT 쪽에서 작전 타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1분 19초 남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좀 담긴. 그리고 경기 초반에 야투가 좀 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KC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한 이후에는 득점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또 약간 짚어주면서 또 이제 전반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KCC 벤치 쪽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감독님께서 열정적으로 작전 네. 지시를 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선수들은 그냥 엘리트 농구는 아니지만 네. 클럽 네. 농구를 하지만 이 선수들은 이 대회에 나올 때 본인들이 선수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선수들끼리 또 친한 서로 대회도 나가서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선수들도 있는데 그러면 너희 대회에서는 너희 팀에서 누가 나오는지 서로 연락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선수들을 잠깐 만나봤는데요. 다른 팀 선수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현재 그냥 엘리트 농구 선수는 아니지만 네. 이 대회 참가할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선수와 똑같은 마음으로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CC가 이 공은 다시 KT가 따냈습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 그 사이에 트리블링인가요? 지금 옆에 수비가 붙다 보니까 네. 드리블보단 발을 너무 많이 걸었죠. 거의 공을 들고 뛰었습니다. 네, 럭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 42초. 남은 시간 전반전 남은 시간 40초 남짓 남았습니다. KT가 앞쪽으로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우규빈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KT 벤치에서 정말 좋아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점 한 점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은 경신이 되고 있고요. KCC는 섣불리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KT 선수들의 강한 압박.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세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준섭 쪽을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신우가 공을 소유하고 우규빈에게 우규빈 그 사이에 버저가 눌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대1로 종료가 됐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네. 시작하자마자 야투가 좀 정확도가 높아서 네.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 예. KC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투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투로서 첫 번째 득점 올렸거든요. 네. 후반전 경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군산입니다. 핸드폰 주인공 찾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왔었네요.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락이 걸려있네요. 큰일 났네요. 자, 구단 관계자가 비타 음료와 메달 아직도 남문에서 안 받아가셨습니다. DB, SK, KGC, KT, 모비스 구단별로 비타 음료와 메달 남문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DB, SK, KGC, KT, 모비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분실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수 입장 네, 이곳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군산 월명체육관입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1분 30초 남짓 후반전을 향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KT 선수들이 벌써 코트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KT 선수들은 좀 전에도 전반에 이제 작전 시간이 양팀 모두 다 한 번씩 불렀었는데 그때마다 네. 빨리빨리 나왔었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경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중계석 뒤쪽으로
전자랜드 선수들의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응원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봤는데요. 네. 할머니, 할아버님까지 오셔가지고 손자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좋은 추억거리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KCC와 KT의 경기. 후반전 첫 공격은 KCC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첫 번째 야투 성공할 뻔했는데 네. 실패했네요. 이 공의 소유권은 KT가 가져가겠습니다. 이승민 선수가 공을 잡고 동료에게.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고현민 선수 심판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김태용 선수가 수비를 따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또 수비도 그만큼 또 열심히 따라붙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태용 선수 측면에서 직접 하지만 백보드를 맞고 나왔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그곳에도 KCC의 선수들 뿐이었습니다. 신준섭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KT 다시 김태용이 조금은 투박한 드리블 신준섭 직접 파고듭니다. KT 선수들의 강한 압박 다시 따냈습니다. 이승민이 직접 속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승민 직접 파고듭니다. 두 점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요규빈 다시 두 점 하지만 성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자 리바운드 이번에야말로 KCC가 따냈습니다. KT 두 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KT 계속해서 리바운드를 따내는데요. 다시 KT입니다. KT 넘어지면서 결국에 KCC가 소유권을 가져오네요.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공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박스아웃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공들이 또 KT 선수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저학년 선수 경기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처럼 KCC에게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김태형 직접 파고듭니다. 슈팅 두 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이승민이 측면을 파고들고 직접 돌파까지 림 아래쪽을 맞았습니다. 다시 이승민이 직접 공을 슈팅하는 사이에 블럭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네. 라인을 밟아서 공격권이 다시 KCC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 크로스가 이루어졌고요. KCC가 앞쪽에 신준섭 선수가 나가 있는데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이승민에게 전달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KCC가 빠르게 스핀 무브 김태영이 윙 쪽으로 센터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점 다시 윤승빈이 뒤쪽으로 두 점 다시 KT의 공입니다. KCC에게 득점의 기회는 많이 찾아오긴 하는데 골 운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리바운드도 KT가 수비 리바운드, 공들 리바운드 모두 다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규빈 선수였는데요. KCC 완전하게 오픈 찬스입니다. 야투! 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열렸었는데요. 아깝네요. 다시 KT에게 위기 뒤에 찬스가 왔습니다. 뒤쪽을 봤습니다. 박우진이 이승민이 다시 이승민 페이크로 한 명 제쳤습니다. 직접 깔끔하게 클린샷. KT가 12점 결승점 넣은 그런 결승 득점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이라서 첫 번째 득점이죠. 양팀 모두 다 이번 대회 최고 득점 12점을 펼치고 있는 KT입니다. 마음이 앞섰어요.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공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고요. KT 쪽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와, 정말 깔끔하게 출렁했습니다. 네. 지금 네. KCC는 어제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모두 다 무득점이었네요. 네. 네. 오리온한테는 34-0으로 졌고 네. 그다음에 SK에게는 또 32-0으로 졌더라고요.
거의 실점만 66점에 가까운. 네. 그래서 이제 두 경기 모두 0점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1점은 자유투로서 1점은 올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유일한 득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자야 야투까지 좀 올려준다 그러면 그 다음 남아 있는 이제 삼성과 경기인데 삼성과 경기에서 좀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네. 뭐 특히 오늘 경기 뭐 야투를 만약에 넣는 선수에게는 이 팀에서는 이제 평생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회 나갔을 때 세 경기 만에 내가 첫 번째 야투를 성공했다. 그렇습니다. 네. 너넨 자유투 넣었지만 나는 직접 내가 뛰어서 넣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작전 타임이 끝나고는 처음으로 KCC 선수들이 먼저 코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멀리 김태영을 봤습니다. 아~ 전달이 됐고 야투! 아! 아~ 첫 번째 야투는 이렇게도 뭔가요? 아, 시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전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잘 맞아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우규빈 선수가 직접 네. 파고드는 사이 터치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아, 지금 KT도 이제 선수들을 좀 많이 교체를 해줬거든요. 네. KCC가 이때 득점 좀 한다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김태영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오픈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파고들어야 됩니다. 야투! 오! 오, 이번 대회 첫 번째 야투 성공시키는 KCC입니다. 신준섭 선수가 스크린을 또 잘 쳐줬고 네. 그를 활용을 하면서 김태형 선수가 레이업으로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두고두고 네.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신준섭 선수가 좀 약간 좀 막아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또 이제 김태형 선수를 레이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친구야, 네가 넣어라 이렇게 생각해 네. 말을 하는 듯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무리를 또 굉장히 잘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아. 안내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경기 만에 나온 첫 번째 야투 성공. 와. 팀별 자리에 앉아주시고 최고 득점입니다. 아. 다시 KT의 공격. KCC가 멀리 계속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KT가 직접 파고듭니다. 골 밑에서 KCC의 압박이 거센 상황. 아, 그전에 트래블링이죠. 네. 지금 수비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돌파, 그걸 헤쳐 나가려고 하다가 많이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GC도 팀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KGC 팀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을 가져오지는 못하고요. 이승민이 직접 파고듭니다. 윙쪽에서 코너 쪽으로 피벗 플레이. 전준혁 공을 소유하고 슈팅은 여의치 못했습니다. 다시 KCC에게 공 소유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KT가 KCC의 골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소유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지금 이제 라인을 밟아서 네. 라인 크로스가 되면서 이제 공격권이 KCC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KCC 한번 야투를 성공시킨 만큼 이번에도 김태영입니다. 잡아냈고요. 아,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김태형 선수가 지금 마음이 앞섰어요. 아까 득점한 것처럼 지금 이 공을 잡으면 득점이다라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네. 공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어요. 우규빈입니다. 우규빈이 직접 파고들었고요. 골밑까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전반에는 네. 볼데드는 없고 이제 네. 후반 종료 1분 전부터는 종료 경기 종료 1분 전부터는 이제 볼데드가 되거든요. 경기 시간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 35초. 샷클락이 계속해서 멈추겠습니다. KCC가 아 KCC 네 리바운드를 리바운드를 잘 잡았는데 네. 또 라인을 밟았어요. 아, 또 라인을 밟았군요. 밟으면 안 되는 선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구에서 밟으면 안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KT 추가 득점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아, KCC는 이번 후반 마지막 공격일 것 같은데 득점까지 네. 득점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KCC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이승민 파고듭니다. 그 전에 아, 트래블링 스틸까지는 좋았는데 네. 스틸 이후에 또 그러면서 공을 네. 들고 뛰었습니다. 네. 네. 뭐 저학년이니까 나올 수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점점 성장하면서 트래블링의 개수도 줄어들겠습니다. 네. 다시 야투 기회. 아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두 점. 아쉽습니다. 다시 두 점. 또 자유투 얻었습니다. 자유투 얻었습니다. 아 야투는 아쉽지만 자유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최고 득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 이제 자유투 이제 두 개 주어졌는데 네. 두 개 모두 다 성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강민 선수가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 자유투 라인 바로 조금 앞에도 던질 수 있거든요. 네. 대강민. 아, 조금 더 앞에 와서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앞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유투 라인 앞쪽에 약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라인 앞으로 조금 더 와서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번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그렇죠. 남시간 9.2초. 지금 이제 자유투가 이제 에어볼이 나왔기 때문에 베이스 라인이 아닌 이제 사이드 라인에서 KT의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네. KT가 계속해서 끝까지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골밑까지 골밑에서 혼전 상황. 결국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KT 대 KCC의 경기 14대 3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앞선 두 경기에서 2점씩 득점을 했었는데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뭐 2분 만에 8점을 올리면서 네. 예, 더 최다 득점을 갱신하면서 경기를 잡았었고 그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 나가면서 승리를 첫 번째 승리를 거뒀고 뭐 KCC는 비록 저기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득점 야투 자유투 뭐 득점을 많이 했다. 네. 그게 의미를 가지고서 남아 있는 경기에서 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KT의 우규빈 선수를 조금 만나볼 텐데요. 우규빈 네. 선수 오늘 어떤 활약 펼쳤을까요? 뭐 지금 야투 성공도 득점을 할 때 뭐 네. 야투 성공도 해줬었고 뭐 좋은 활약 좀 펼쳐줬었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얘기를 많이 듣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네. 우규빈 선수가 아니고 전준혁 선수가 왔네요. 전준혁 선수 이쪽으로 앉겠습니다. 구단별로 한 명씩 총 10명을 뽑을 거예요. 네, 전준혁 선수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전준혁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준혁 선수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어떻게 네. 왔어요? 여기요. 네. 친구랑 네. 친구가 가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와봤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기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아, 어떻게 좀 재밌나요 지금? 네. 기분이 너무 좋나요? 네, 전준혁 선수 농구를 1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농구를 하고 나서 이제 뭐가 좋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농구를 하면은 네.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놀 수도 있고 네, 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시작했어요. 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려고 시작했는데 농구가 좋아졌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오늘 또 카메라에 나온 김에 우리 부모님에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엄마 아빠 본선 꼭 진출할게. 아, 본선 꼭 진출하겠다는 당당한 포부 밝혔습니다. 저희 뒤에 KT 선수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KT 선수들과 함께 제가 KT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KT 화이팅! 네, 지금까지 KT의 전준혁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선수들의 경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월명체육관입니다. 하프라인에서 점프볼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KT가 빠르게 공격 두 점 성공시키진 못하고 다시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두 점 성공했습니다. KT가 오늘 경기에 선취점을 가져가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원정 유니폼보다는 홈팀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전준혁 뒤에 박우진을 봤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이승민 공을 소유하고 우규빈에게 우규빈 그 사이에 버저가 눌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7대1로 종료가 됐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네. 시작하자마자 야투가 좀 정확도가 높아서 이승민이 다시 이승민 페이크로 한 명 제쳤습니다. 직접 대응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오픈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접 하고 들어야 됩니다. 야투 오 이번 대회 첫 번째 야투 성공시키는 KCC 골밑까지 골밑에서 혼전 상황. 결국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KT 대 KCC의 경기 14대 3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